자, 아나스타 진트의 기쁨은 고인규 선수가 누리게 됐고요. 자, 이제 탈락의 슬픔은 임동혁 혹은 김은중 선수, 두 선수 한 선수가 안타깝지만 맛봐야만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패자 부활전을 앞두고 있는 서바이벌 토너먼트 시즌2 5조의 네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임동혁 선수는 진출한 MSF 본선은 다시 돌아간 고인규 선수 23분 09초 만에 아테나에서 잘 풀어나가다가 뒷심 부족으로 패배를 하게 됐고요. 김은중 선수는 신상문 선수가 정신없이 몰아치는 바람에 예, 이성을 잃고 발끈하면서 결국에는 패배를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패자 발전은 비잔티움. 다소 좀 아쉬운 경기력을 첫 경기 때 선보였던 선수들 간의 대결입니다. 뭐 잘하고 아쉽게 무너졌다라기보다는 좀 초반부터 초중반에는 괜찮았지만 그 이후에 대처가 좀 좋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좀 워밍업이 덜 되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 패자 부활전에서 이제 자신의 기량을 10분 발휘하는데 그걸 주력해야겠죠. 네. 진출자 한 명이 더 추가되는데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 17번째 자리를 고인규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116 조합 17입니다. 고인규 선수 태라는 벌써 10명을 채웠는데 저거 하나 프로토스 6 박영민, 윤영태, 김구현, 김태경, 허영우, 박재영 선수 이렇게 현재 명단을 보시면 17번째 자리까지 채워져 있는 바로 MSL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32강 가운데 절반을 넘어서 있는 차기 MSL 진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기 MSL 진출자 살펴보는 가운데 탈락자 가려지는 순간 패자부활자 임동혁 선수와 김은중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아테나에서의 경기 자기 자신에 대한 경기력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일단 풀어내야지만 되는데 풀기에서 승리해야 되고 살아남아서 최종전에 13점을 꺾고 본선까지 가야 됩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40분 만에 임동혁 선수 그리고 다음 시즌 연이어 진출을 노리고 있는 김일중 선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실수가 비잔티움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저그 대 프로토스전 저그의 임동혁 선수의 모습 그리고 프로토스의 김윤중 선수의 모습을 각각 여러분께서는 확인하셨습니다. 예. 김윤중 선수와 경기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비잔티움 맵에 관해서 저그전은 진짜 프로토스가 좋은 것 같다, 할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앞마당 확장 이후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확장을 확보하는데 별다른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임동혁 선수가 과연 그에 따른 맞춤 대응을 들고 나왔을지 그게 이번 경기 주안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김현중 선수가 힘은 참 좋은 선수예요. 보면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어떤 물량 폭발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은 잘 해내는 선수인데 좀 안정적인 수비와 적절한 대처가 조금 되지 못해서 좀 미흡해서 패배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 궁금하네요. 아까 조이기가 들어왔을 때도 끌어내는 그 저력은 네. 보여줬어요. 전투는 차분히 정리해서 잘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뭐 물량도 좋고요. 예, 같은 팀의 김구현 선수와는 좀 다른 그런 그 매력을 또 가진 그런 선수인데 네. 예, 문제는 아까는 좀 너무 많이 흔들려서 패배를 했고 저는 경기 시작 전에 임동혁 선수에게 비잔티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임동혁 선수도 테란전이 약간 힘들지 포토스전은 할만하다 이런 의견을 또 보였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맵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쉬운 경기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종족에 대해서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네. 시작하고 분명히 선수 자 양방향으로 서치를 갑니다. 예. 그 적의 빌드를 초반에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은 요즘 빈번히 나오죠. 그리고 또 임동혁 예. 선수가 선풀이 했습니다. 오버로드 뽀뽀 부드러운 정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예, 이런 그 빌드를 선택했다면 투프로브 정찰이 안 되고 좀 욕심을 냈다면 데미지를 입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뭐 이러면서 자 봤더니 캐논을 하나 더 지어겠구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의 처리 상태. 스피드업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겠고, 임동혁 선수의 그 데뷔 이후에 종족전 승률을 보면은 프로토스전이 참 안 좋습니다. 저그전도 1승 6패이긴 한데, 프로토스전이 공식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임동혁 선수 1승 5패로 안 좋거든요. 예. 네, 게다가 비잔티움에서 저그와 프로토스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김윤중 선수가 2매에서 자신감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황 자체는 좋은 편이 아닙니다. 예. 더군다나 1년 넘게 개인전의 승리를 기록하지 못한 채 9연패까지 앞선 1세트 경기를 통해서 거의 유리하다 싶을 정도의 판단이 가능했었던 상황을 내주고 말았던, 자, 캐는 3개의 스로브까지 동안 이끌을 단단하게 맡고 있는 김윤중 선수. 저걸링이 다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중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캐논부터 하나 더 늘리는 것에 관해서 저는 약간 지나치게 소극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김동현 선수의 다수 저글링이 딱 뛰쳐나오는 타이밍과, 예, 또 김윤중 선수의 추가 캐논 건설 타이밍,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예, 네,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이 되지 않았다는 위치를 아직 파악을 못했죠. 전혀 엉뚱하게 지금 갔습니다. 예. 이상이 아니다. 네. 돌아오고 있습니다. 프로브도 미리 나와 있고, 캐논도 지금 3개 이쁘게 건설되어 있고, 올 때쯤이면 게이트웨이도 워프될 테고, 이 저글링에 의해서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앞마당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테니, 그때부터는 김윤중 선수가 자원적인 우위를 압도적으로 쥐고 가는 거죠.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는. 매트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단단합니다. 아주. 예. 그랬더니, 쌍둥이처럼 나란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테크리 3개. 아직 레어 테크 올라가지 않고 있는 김동혁 선수. 그리고 넥서스는 완성되어 있고, 딜러 하나도 아직 안 뽑아낸 상황에 김윤중 선수. 저글링은 아직 쓸모가 없습니다. 프로브 둘까지 스크럼을 싸고 일단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레어 가고 있는 임동혁. 네. 일단 임동혁 선수는 김윤중 선수의 택도 지금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캐논 3개까지 짓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를 이어서 확실히 늦거든요. 예. 스타게이트 보고 빠져, 느릿느릿 빠져나가는 오버로드. 스타게이트 타이밍 이제 파악했으니까 상황, 그 타이밍 잘 가면서 히드라 리스크 된 건설, 히드라 생산, 소수 히드라 생산, 그래서 뭐 일단 막고 커세어에 대한 전제를 막고 두 번째 확장기지에 처리를 펴면서 뭐 이제 스파이어를 건설, 소수 병력으로 버티면서 이제 중장기전 운영을 도모하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김현중 선수의 빌드예요. 네, 아둔. 자, 게이트에 이어서 아둔을 올리고 있는 김현중 선수입니다. 그리고 캐논 하나 더, 모두 네 개까지 이쪽으로 아주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김현중. 상대가 임동혁 선수가 톱전이 승률이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빠른 승부를 보기 위해서 히드라도 밀어붙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본진 안쪽에서 캐논 하나, 입구 쪽에 캐논 넷. 네. 자원을 꽤 많이 투자하고 있는 김현중 선수. 네. 임동혁 선수는 올인이 아니라 그냥 앞마당의 해처리를 이제 여유롭게 펴고 드론을 마구마구 생산해내는 체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저거 히드라 보고 스파이어 지금 타이밍까지 없는 거 보면 그냥 취소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캐논 하나 정도는 몰라도 그 이상은 좀 오버플레이가 될 수 있어요. 네, 살펴보니까 스파이어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해처리가 이곳에 펴지고 있습니다. 공격력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김현중. 예, 게이트웨이가 조금 늦게 들어가는 걸로 테플라카이브까지 짓는 모양이네요. 예. 네, 테플라카이브 캐논 하나 취소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파이어가 어쨌든 늦으니까 오버로드를 약간 안쪽으로 몰아넣고, 예, 본진과 앞마당 쪽 쪽으로 몰아넣고 다크템플로 쓸 수 있으면 쓰고, 그 다음 뭐 허영무 선수가 보여줬듯이 딜러 발업하고 템플러를 보유하는 그런 체제를 갈 것 같은데. 러커 에그. 야, 이 운영은 약간 독특한데요? 그러니까 러커가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되게 빨리 나온 겁니다, 지금. 로보틱스 퍼실리티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 게이트웨이 추가하고 있는 김현중 선수. 러커는 벌써 에그입니다.
러커는 지금 당장 수비용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생산되는 걸로 생각되고, 예, 러커 타이밍이 좀 오묘합니다. 예, 위치를 옮겨갑니다. 일단은 임동혁 선수의 본진 앞쪽으로 다크 템플러 와서로 길이 엇갈리고 있는 러커 4개인데요. 다수가 아니라 그냥 한 개의 러커가 와서 저 포지 쪽을 건드려주고, 그 다음에 문제는 입구 쪽에 저렇게 압박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 다크에 의해서 타격을 입게 되면 저것도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네, 네. 자, 일단은 오버도 있는 가운데 못 넘어있어요. 있거든요 뒤에. 이것도 굳이 보지 않아도 될 만한 손을. 아이고, 빠져나갔는데. 예, 그냥 지나서 본진 가도 되고. 잡혔어요. 예. 저기 다크 템플러. 저 위쪽은 잡혔는데 지금 아래쪽은 지금 라바가 너무 많이 지금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버로드가 순간 막혔었던 모양입니다. 오버로드 뒤늦게. 자, 도로를 지켜라. 김동혁 선수 잠깐 떨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죠. 3픽이나 났죠. 네. 오버로드가 아니고 두루. 앞마당 지역에서 미드나버스 지역에서 두루 4픽이나 났고. 네. 이미로 포지는 깨뜨리는데 성공했고, 네, 옵저버가 나올 때까지 뭐 챙겨갈 이득을 전혀 가져가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좀 기분은 나쁠 것 같아요. 공이력 딱 거의 네. 일보 직전까지 아마 흘러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거의 완성 직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 공 노업이죠? 네, 노업입니다. 자, 그래도 옵저버를 생산해서 쏟아 나오고 있는 김현중 선수입니다. 네, 러커만 많이 없으면 아칸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저글링은 지금 당장은 상대가 안 되죠. 업그레이드가 프로토스가 지상군이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네. 여튼 다크템플러 때문에 흐름이 잠깐 줄어들었던 것은 굉장히 지금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버로드가 쓱 스피드업 된 상태로 들어와서 확인하고 빠져나갑니다. 자, 스피드업까지 되어 있는 질럿들 공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경력이 모일 때까지 좀 시간을 벌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네. 계속 얼씬얼씬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임동혁 선수. 네. 저글링 타이밍을 되게 빨리 가고 있어요. 저글링을 약간 시간 버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플레이는 좋습니다. 그리고 김현중 선수가 사실상 사실상 과감하게 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었는데 두 번째 멀티를 우선시했어요. 네. 임동혁 선수가 러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예, 뭐 이제 보이고 있고요. 네. 엉덩이 지역에 성큰 하나, 러커 완전 소수 뭐 이렇게 있었는데 뭐 다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현중 선수는 최대한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있네요. 하이브테크 올라가고 있는 임동혁 선수 그리고 하이테플러 셋 생산됐습니다. 네. 김현중 앞마당뿐만 아니라 좀 미네랄 확장 기지까지 안정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뭔가 이제 대규모의 공격을 시도해보겠다라는 생각 같은데요. 여하튼 그 지금 한 타이밍 죽이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 미네랄 확장기지 쪽에 넥서스를 워프하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랬더니만 돌아서 일단 캐논을 먼저 깨고 시간을 벌고 있는 네. 김동엽 선수. 김동엽 선수 플레이 좋습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러커로 버티면서 네. 하이브 2부에 아드레날 글랜즈 업그레이드 그리고 공방어 잘 된 버블링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건데, 예. 다른 지역 몰래멀티 하나 정도는 지금 타이밍에 이제 딱 추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예. 예. 이 지역 멀티는 약간 뻔한 감이 있긴 해요. 그리고 저기가 제일 1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그렇죠. 저기로, 예, 거쳐서, 돌아서. 예, 돌아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도미노처럼 거기를 예. 통해서 이제, 예. 그렇죠. 자, 그냥, 다 좋네요. 네. 자, 여기서 또 템플러가 예, 예. 예. 찢어버릴 수가 있죠. 이렇게 예. 시켜봐주시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도 빠르고 정확했네요. 그러니까 저기 미네랄 확장기지를 거쳐가지고 위쪽에 이제 멀티 쪽까지 깨는 없어요. 자, 어쨌든 뻔한 예. 쪽에 일단은 해철이 잠시 편익이 됐고 저 지역은 저 지역은 정찰이 기본인데요. 선수 예. 그럼 하나 정도만 가서 이전 해철이 때문에 우르 가서 때려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해철이가 거의 편집되고 있죠. 그리고 업그레이드 상태가 포지가 깨진 틈을 타가지고 앞서가고 있는 임동혁 선수. 네. 그러니까 포지가 깨진 것도 굉장히 컸고요. 예. 지금 그 저그 입장에서 세 번째 멀티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이제 플로부터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후에 임동혁 선수가 기동전을 활용해 최종 선수를 좀 기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히. 어, 그 직성을 살려서. 네. 아직까지,
업그레이드가 잘된 상태에서 네, 이대로 네.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글링 말하자면 정말 슈퍼 저글링 네.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팔러도 나왔겠다. 나중에 이제 저글링 업그레이드도 잘 됐겠다. 게다가 오버로드 그 속도업도 돼 있으니까 드랍 개발까지 해가지고 막 본진 그리고 앞마당 막 흔들면서 다닐 수 있어요. 이게 다크선 치면서 아드레날린 막 확 들게 되면은. 네. 쑥밭되죠? 예. 그렇죠. 예, 플레이기도 굉장히 크죠. 예, 예. 그렇죠. 아, 이 김민종 선수가 이게 패자발전이라 그런가요? 지나치게 소극적입니다. 지금 세 번째 멀티 지역을 한번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 지역에 충분히 칠만했어요. 예, 이 지역에 미리 버로된 러커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옥정은 예. 없었고요. 실만 했는데 약간 시간을 준 감이 있어요. 예. 지금은 좀 방어선이 지금이라도 지금은 유니폼이 좋거든요. 예. 하이템플러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은 하이템플러가 없어요. 아 이제 제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쳐야 돼요. 여기 예. 쳐야 돼요. 실력 드라마들이 네. 아주 좋아서 하이템플러만 있으면은 승부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공이로 된 순간 네. 지금 되고 있는 김현종 선수 제 실력을 밀어버립니다. 예. 염려네요. 이거 사람 플레이입니다. 드론이 네. 살아나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칸도 둘이 있고 딜러도 꽤 있는 데다가 드라군도 그 입자가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고 지금 위로 올라가거든요. 네. 김준중 선수가 이렇게 참 뭐라 할까요? 정돈된 점수를 되게 잘하네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다크 소음이 뿌려지긴 했습니다. 그 안에 벌어질 것이 없습니다. 소음이 작용하는 가운데 일단 옵스버는 잡혔고요. 뒤쪽에 저걸린다고 하는 순간 자 계속 맞받아 치고 있는 김동혁 선수입니다. 진출에 있던 김현종 선수의 병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현종 선수도 아 이 병력 좀 살려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 피나 살려가는 게 좋아요. 못 살겠네요. 예, 역시 슈퍼저글링들 저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타임, 그러니까 이 지역의 해처리가 완성된 지 꽤 됐는데 임동혁 선수가 조금 자원 욕심을 냈었던 탓인지 네. 방어타워가 미리부터 건설되어 있었어요. 방어타워가 건설이 되어 있고 러커가 그 이후에 조금 늦더라도 버로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밀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김현중 선수가 3시 지역을 밀면서 다시는 9시 멀티 지역을 가져갔기 때문에 네. 김현중 선수가 업그레이드가 조금 아직까지는 지쳐져 있고 조금 불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허, 네. 여유가 좀 있어요. 근데 네, 2업이 좀 늦게 되네요. 소골링이 1-1업 상태에서 머물러 네. 있는 임동혁. 드랍을 해서 프로토스가 자원을 많이 먹고 아 이렇게 계속 이제 시간을 보내면은 자원력으로 저그가 뒤질 것 같은 그런 시기에는 드랍을 해서 이제 생산 기지를 깨버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 김일성 선수가 계속 압박을 오게 되니까 대규모 드랍 가기는 되게 무서운 상황이었거든요. 아 지금은 플레이그가 아쉽네요. 그렇죠. 네. 쟤는 두 개가 있는 가운데 디파일러가 왔고 다크서 뿌리고 그 사이에 네 넥스트를 깨기 위해서 병력 개조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병력이 여기 이쪽에서 실랑이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기본 병력이 근데 저런 식으로 다리를 잡고 때려붙이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저거는 깨졌죠. 여기 해처리 많은 지역인데요. 공격 방역도 있긴 합니다만 네. 러커가 있어요. 옥토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크서버 버티기 시작했고 거기가 더 손해는 많이 보네요. 네. 본격이 네, 들어가서 만약에 그 상황에서 넥서스, 그러니까 드라마 통해서 넥서스를 날렸다고 하더라도 이미 9시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원적인 어떤 손해는 최소화할 수 있겠고 그렇죠. 예. 드라마 병력은 사망 종료됐고 예. 여기는 아직 병력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프로토스가 자원이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바로 충원하면 계속 싸울 수 있거든요. 업그레이드와 프로토스가 또 많이 쫓아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공격은 멈췄네요. 자, 이게 뭐, 승리를 따지게 되면은, 훨씬, 김준중 선수가, 얻어간 게 많죠.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딜러 낙한이 오게 되면은, 저걸 네. 위주에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토스 병력이 만만찮게 많거든요. 업그레이드를 네. 무시하는, 물량의 활약의 차이입니다. 저그들이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전자팀에서도 네. 그렇고 뭐 테라를 만나서도 아테라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이게 뭐 메탈적 공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테나에서도 지금 저그들이 고전하고 있고 전자팀에서도 고전하고 있고 아 역시 이제 결국에는 김현종 선수
최종전에서 김상훈 선수와의 리턴 매치를 펼치게 됐습니다. 네, 보다 안정적인 전투, 그리고 이제 튼튼하게 자원 위주로 전혀 방해받지 않고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임동혁 선수의 어떤 그 공격들도 다 잘 막아내고 합동지에서의 네. 자원적인 어떤 소득도 얻게 만드는 안정적인 전투력을 선보였네요. 예. 그래서 마지막 경기는 신상근 선수와 김윤중 선수와 포투스와 테란의 경기로 결정되어졌고요. 이렇게 되면서 임동혁 선수는 탈락을 하면서 5조에서 또한 역시 정가 투원되는 데는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3주의 최종전 경기 진행됩니다.